안녕하세요. 부적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3월 26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우아한 식당은 서울 강동구로 갑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복요리와 추어탕으로 유명한 동네 복국 추어탕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구분다리역 2번 출구에서 700m 떨어진 천호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일주빌딩 1층에 있습니다. 메뉴는 복지리, 복불고기, 복세트 메뉴와 추어탕, 미어탕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복지리, 복불고기, 복껍질 무침, 복튀김이 나오는 복세트 한상 메뉴입니다. 복맑은탕은 탱글탱글한 살코기가 부드럽고 연하게 씹히는 게 감칠맛이 있어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요리를 만드는 김소연 주인장은 복어요리 26년 경력으로 복어 명인장으로 선정된 복어요리 전문가입니다. 복어는 신선함을 위해 동해안 주문진에서 생밀복을 필요한 만큼 산지에서 들여와 바로바로 손질한다고 합니다. 밀복은 3월에서 4월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복어 요리하면 보통 복어 독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 먹는 분들도 계신데요. 주인장은 복어는 눈, 아가미, 피에 독이 있기 때문에 잘 제거해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어는 복어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만 복어 조리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복어 내장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바로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신선한 복어의 고니 일이라고 합니다. 복어 전문가답게 복어 세척 시에 세밀하게 피까지 제거를 하는데요.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물에 20분 정도 담가놨다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어 독과 복어의 피비린내까지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복어는 식감을 위해 뼈째 크게 썬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를 밑에 깐 뒤에 복어를 넣고 복어와 궁합이 딱 맞는 미나리를 듬뿍 올려주고 여기에 육수를 부어주면 복맑은탕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복어 내장 1위는 서비스로 나간다고 합니다. 별미 중에 별미라는 몽글몽글 담백하고 홍어애보다 더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합니다. 복지리, 복맑은탕의 매력은 시원함의 대명사 국물입니다. 시원한 채소를 우려내는 대파, 양파, 무, 다시마, 그리고 복어 대가리와 모시 조개를 넣고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깊은 바다 향까지 품은 진한 복맑은탕 국물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복불고기는 복어의 살코기가 칼칼한 불고기 양념과 만나 특별한 하모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복어 불고기 양념에 밥을 볶는 맛도 일품입니다. 복불고기의 양념은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물엿을 잘 섞어주고 여기에 비법 재료인 건강한 단맛을 위해 방울, 양배추와 배, 키 등을 넣고 갈아서 넣어 섞어주면은 복불고기 양념이 완성이 됩니다. 복세트에 빠질 수 없는 새콤달콤을 책임지는 복껍질 무침은 복어 껍질을 미나리, 오이, 양파와 함께 초장에 조물조물 버무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튀김은 한입 크기로 포를 뜬 복어와 샛노란 강황을 섞은 반죽 옷을 입혀서 바싹바싹하게 튀겨냅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복세트로 유명한 동네 복국 추어탕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